안녕하세요, 이용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세탁기 급소스 장착하는 법. 이제 보통 이사를 하시거나 세탁기를 뭐 교체하시거나 했을 때 이제 세탁기 요 급소스 수도꼭지에서 세탁기로 물이 들어가는 호스예요. 그 호스를 장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한번 매달아 놓으면 이제 요거는 뭐 가전제품 이제 설치할 때 기사분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달아 놓으면은 이걸 손을 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통 이사를 하셨을 때, 자, 세탁기랑 이 호스랑은 꼭 이렇게 분리해서 챙겨요. 근데 이거를 깜빡하고 두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집에서 두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사러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 머리가 없으니까 이 머리만 구매하려고 해요. 근데 이 머리를 기존에 쓰시던 거랑 똑같은 걸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호환이 안 되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급스캡이 별도로 나와요. 급스캡이 별도로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기존에 매달린 거랑 색깔만 다르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주둥이, 이 연결되는 주둥이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세탁기 급소스가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한 세트를 통째로 교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세탁기 호스를 구매하시면 이런 고무 패킹 하나 달려 있어요. 고무 패킹이 요 머리가 사각으로 돼서 하얀 부분, 요게 이제 세탁기 몸체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요 고무 패킹을 집어 넣어서 세탁기 몸체에다 연결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호스 끝에 요렇게 당길 수 있게 돼 있는 거, 요 부분이 요 수도꼭지 쪽에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매다는 거예요. 요거 매다는 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탁기를 연결하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에다가 이제 요런 거를 요렇게 매달아 주셔야 요렇게 세탁기 호스를 꽂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이들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매다는 방법. 먼저 요 몸체, 요 밑에 부분, 요거 손으로 돌리면 풀려요. 요거를 뚜껑이, 이게 풀리다 보면 그냥 뚜껑이 이렇게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살짝 걸쳐질 정도만, 요 정도로 뚜껑을 풀어주세요. 살짝 걸쳐질 정도만 풀어주시고, 수도꼭지다가 이제 요거를 장착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꽉, 이렇게 꽉 누르면서 장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요것만 눌러주시고, 이제 드라이버로 요걸 조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제품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면 플라스틱이 깨져요. 그러니까 깨지면은 어차피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 뭉치가 수도꼭지에서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이제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그냥 조금 지그시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러면 일단 장착은 됐어요.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예요.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요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잠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풀었다고 손으로 잠그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요걸 풀었을 때 고무 패킹이 요 밑에 쪽에 있어요. 근데 요걸 손으로 잠궈 주시면 고무 패킹이, 자, 위로 밀려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밀려 올라왔어요. 요 뭉치를 그냥 가볍게 딱 매달아 놓고서 요거를 풀른 상태에서 매달아 놓으시고 요거를 조여 주시면 수도꼭지하고
고무 패킹하고 쫙 밀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꽉 조이면은 깨져요. 망가져요. 자, 여기서 물이 안 새게 하는 노하우가 요거예요. 요거를 풀러서 매달았다가 요거를 다시 손으로 잠가주시는 거. 요게 핵심임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집은 세탁기를 두 대를 쓸 거야. 우리 집은 세탁기를 두 대를 쓸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집은 세탁기를 두 대를 쓸 건데, 지금 요런 수도꼭지 하나짜리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세탁기를 하나밖에 못 쓰죠. 그러면, 이 수도꼭지 자체를 요렇게 주둥이가 두개 나온, 두 갈래 꼭지라고 하거든요. 주둥이가 두개 나온 수도꼭지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수도꼭지 자체를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있죠. 요런 제품이 있어요. 요런 거. 이제 T밸브라고도 하고, 뭐, 비데 T, 정수기 T, 뭐, T밸브,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걸 쓰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요거를 하나 풀러내시고요. 자, 요 제품에 고무 패킹이 같이 나와요. 고무 패킹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아까 수도꼭지에서 뺀거 하나 연결하시고. 요런 게 수도꼭지 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커플링만도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세탁기를 두 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쉽죠? 요 수도꼭지를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요거 T자 하나, 그리고 요 커플링 하나, 요것만 추가로 구매하시면 요렇게 수도꼭지를 두 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요거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요 뭉치를 분실하셨기 때문에 요것만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제품만도 따로 팔아요. 따로 팔지만 기존에 내가 우리 세탁기에 달려있는 이 호스랑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 주둥이가 요 모양새가 아니라 요 주둥이가 똑같이 생겨야 뭐 고무 링이 있든 없든 비슷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겨야 호환이 되는 거예요. 물이 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일반인분들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일반인분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호스 세트로 구매를 하세요. 호스 세트로 구매를 하시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세탁기를 보통 두 대를 쓰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세탁기, 그리고 애기용 세탁기. 세탁기를 두대 쓰시는 분들은 수도꼭지를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주둥이가 두 개로 나오는 이두 갈래 꼭지를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도꼭지 교체하는 게 조금 겁난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T자, T밸브, T자형 밸브 하나 추가하시고, 요 커플링, 요 주둥이 나온 거. 요 수도꼭지 커플링만 하나 추가로 구매하시면은 요렇게 수도꼭지 하나에서 주둥이 두 갈래로 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매달았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요거를 다 장착을 했는데 막상 물을 틀어놓으니까 물이 샌다. 그러면 그냥 뺐다가 다시 역선으로 조립하세요. 고무 패킹이 수도꼭지하고 밀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예요. 자, 핵심은 요거죠. 요거를 살짝 풀르고 수도꼭지를 매달고 그러고서 요거를 다시 손으로 잠가주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물이 샌다 하시면은 요것만 다시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작업인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리고 요런 사소한 것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영상을 앞으로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